안녕하세요. 에리모예요. 오늘의 요리는 치킨 뚜띠아입니다. 멕시코 음식이라 알고 있는 뚜띠아는 사실 요리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로 구운 팬케이크의 일종이자 음식 재료라고 합니다. 잘 구워진 뚜띠아 위에 갖은 채소와 육류를 넣어야 비로소 음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뚜띠아의 역사는 BC 3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옥수수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졌겠군요. 사실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 치킨 뚜띠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케밥 같은데 케밥과 뚜띠아를 구분 짓는 것은 옥수수 가루로 구웠느냐 밀가루로 구웠느냐의 차이,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의 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맛에 맞고 든든한 간식이 되어준다면 뚜띠아든 케밥이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치킨 뚜띠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오늘은 불을 쓸 필요가 없겠군요. 치킨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먹다 남은 치킨은 아무리 튀겼더라도 24시간 이내로 드세요. 치킨은 살과 뼈를 분리해 주세요. 뚜띠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뚜띠아는 약불에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구워주세요. 치킨을 데워주겠습니다. 물을 살짝 넣고 치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따뜻해. 옥상에서 따온 상추, 깻잎도 올려주시고, 베타카로틴의 보고, 파프리카, 피망, 오이는 식감을 위해서 흡적하게, 찬물에 담가 매운기를 없앤 양파 슬라이스, 보들보들 촉촉해진 치킨, 머스타드 취향에 맞게 뿌려주세요. 뚜띠아에 칠리소스가 빠지면 섭하지? 톡톡톡 톡톡 잘 말아주세요. 이쑤시개로 고정시켜주세요. 완성! 상추 깔고, 깻잎 깔고, 파프리카, 피망, 오이, 양파, 이 듬뿍, 가지마 이리와, 머스타드, 칠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하, 한 입에는 다 못 들어가겠죠? 상큼해. 단순히 소스의 문제.
냄새가 아니라 이 또띠아 속을 가득 채운 싱싱한 채소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킨 본연의 기름진 든든함까지 간식으로 좋고 한 끼 대용으로 훌륭한데요. 맛있어.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졌다고 절대 식사 건너뛰지 마시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한 끼 식사를 꼭 채우세요. 건강해야 힘든 일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에르모였습니다.